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하루 한 개. 이것이 내 몸속 발암물질을 제거한다입니다. 오늘은 좀 굉장히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고 뭐좀 가격이 좀 많이 비싸진 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과일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과일이 놀랍게도 우리 몸에 발암물질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이렇게 먹었을 때더 효과가 좋다고 이제 밝혀졌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우리 몸속의 대장에는 100여 종에 이르는 세균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 세균 중에서는 이제 우리 몸에 유익한 유익균이 있고요. 또 유해한 유해균이 있습니다. 이 유익균과 유해균이 이제 좋은균, 나쁜균인데, 이 좋은균과 나쁜균이 우리 대장 속에서 세로토닉을 막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좋은균이 이제 이기고, 어떨 때는 나쁜균이 이기게 되는데, 누가 이길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바로 식사라고 합니다. 식사. 우리가 좋은 것을 먹으면은 좋은균이 많이 만들어져서 좋은균이 이기는 거고, 나쁜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나쁜 균이 이제 이겨서 우리 대장 속에 그런 상태가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 같은 것들, 이렇게 우리 몸에, 우리 대장 안에 되게 좋은 건데, 이 식이섬유를 섭취하면은 비피더스균, 유산균, 뭐 이런 이제 좋은 유익균들이 우리 대장 속에서 늘어나게 되고,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은 이제 유해 세균들이 많이 증가해서 나쁜 균이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대장의 건강,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몸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육류를 과잉 섭취하면은 이제 장내의 유해 세균이 널리 퍼지게 되고, 반대로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하면은 비피더스균이나 유산균 같은 유익균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류를 지양하고 식이섬유를 이제 지향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일본의 다자와 교수 연구팀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합니다. 연구를 한 거죠. 식이섬유 중에서 특히 과일에 함유된 펙틴이라는 물질에 주목해서 연구를 합니다. 이 펙틴은 과일 속에 함유된 다당류로 과실이 숙성할 때 젤리화를 촉진시킵니다. 이 실험 결과, 애플펙틴을 첨가한 사료를 먹은 그룹과 첨가가 되지 않은 보통의 사료를 먹은 그룹에서 암한 개당 평균 최적의 차이가 현저하게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나온 건데요. 쥐한 마리에 생긴 암한 개당 평균 최적입니다. A군, 이제 보통 먹이를 먹인 쥐가 가장 크다는 걸볼수 있고, 일단 B군, 10%의 펙틴을 넣어서 만든 먹이를 먹은 쥐들이 두 번째로 크다는 것을 알수 있고, 20%의 펙틴을 넣어서 만든 먹이를 먹은 쥐가 세 번째로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대장암의 발생률에서도 A군에서는 19마리, 한 마리는 이제 그냥 사고사로 죽었고, 근데 나머지 모든 쥐들에서 모두 대장암이 발생을 했습니다. B군, 10%의 펙틴을 넣은 그 사료를 먹은 쥐들은 20마리 중에서 14마리, 즉 70%가 대장암이 생겼습니다. C군, 20%의 펙틴을 넣어서 만든 먹이를 먹은 쥐들은 9마리, 즉 45%가 이제 대장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애플펙틴을 넣지 않은 사료를 먹은 쥐들은 모두 다 대장암이 발생했는데, 애플펙틴을 20% 넣은 사료를 먹은 쥐들에서는 45%만이 대장암이 발병했다. 이는 애플펙틴이 암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다자와 교수는요, 애플펙틴의 암 억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영양분은 되지 않지만 그대로 대장으로 흘러들어가 변의 양을 늘리고 그것이 대장을 자극하여 배설을 촉진합니다. 배설이 빨라진다는 것은 인체가 발암물질을 흡수할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은 대장의 점막을 보호하고 대장균의 증식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장을 이제 어떤 변을 둔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노폐물 그리고 다양한 독성 요소, 독성 물질들을 이제 우리 몸에 내보내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애플펙틴을 많이 먹으면은 우리 대장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배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유해 물질, 또 발암 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암 발병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몸은 나쁜 물질을 계속 내보내니까요. 근데 이게 막 오랫동안 쌓여 있다, 우리 대장에 쌓여 있고 막 우리 몸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이러면 당연히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암이 생기는 메커니즘에는 발암 인자와 발암 촉진 인자가 있습니다. 이 발암 인자는 건강한 세포에 파고들어서 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자의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여기에 발암 촉진 인자가 이제 가세하게 되면은 세포의 성질 그 자체가 바뀌어서 이사, 번식, 뭐 전이, 그러니까 이제 암이 이제 더 커지는 거죠. 이것을 세포의 암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암 인자가 구조를 바꿔버리고 촉진 인자가 이 암을 어떻게 보면 더 키우는 거죠. 이 발암 촉진 인자로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건데요. 이것의 농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아까 그 애플펙틴을 먹인 사료의 그 쥐들의 그 프로스타그란딘 발암 촉진 인자의 농도를 확인해 봤더니 보통 먹이를 먹은 쥐가 그러니까 애플펙틴이 들어가 있지 않은 먹이를 먹은 쥐가 애플펙틴을 먹은 쥐보다 농도가 2.7배 높았다는 거예요. 농도가 높았다는 것은 뭐죠? 발암 촉진자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암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펙틴을 주지 않은 쥐는 암 발생이 쉽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펙틴이라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과일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사과에 함유된 펙틴의 항암 효과가 다른 과일에 들어있는 펙틴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과를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사과는 가공품보다는 자연 그대로 먹는 편이 식이섬유를 통째로 섭취할 수 있어서 대장을 청소한다는 이런 맥락에서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가공품보다는 자연 그대로 생사과를 먹자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연구에서 놀라운 것이 발견됐습니다. 뭐냐? 애플펙틴을 가열하면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더 강해진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암을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나쁜 이제 그런 거죠. 노화를 촉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애플펙틴을 가열했더니 이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더 뛰어나졌다. 그래서 이 사과는 날것으로 통째로 먹어도 좋고 조리를 해서 먹어도 좋겠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가능하면 하루에 한 개씩 사과를 먹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 사과는 사실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품종에 따라서 이뭐 애플펙틴의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푸른 사과, 덜 익은 사과. 이것은 이제 분자가 너무 커가지고 체내의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떨어진다니까요.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빨간 사과, 제철 사과를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사과를 고르는 법. 껍질에 윤기가 돌고 흠집이 없으면 좋고요. 손가락을 튕겼을 때 맑은 소리가 나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는 상온에서 일주일 보관 가능하고요. 냉장고에 넣으실 경우에는 야채 칸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과의 애플펙틴은 암 억제 효과가 뛰어나다. 그리고 대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해서 우리 몸에 그 발암 물질이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 촉진이자 농도를 저하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과를 생으로 먹어도 좋고 뭐 약간의 뭐 가열 뭐 조리를 해서 먹어도 좋은데 하루에 한 개씩 먹는 것을 권장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참뭐 요즘에 금값이 돼가지고 좀뭐 사실 구하기가 좀 선뜻 비싼 값에 손이 잘 가진 않지만 여전히 사과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고 좋은 과일이다. 그래서 이런 일상의 과일들을 잘 챙겨 드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